같이 뜨거워. 썸디 썸디 불끈불끈이 숙여. 라디오는 러브 FM, 라디오는 SBS. 아침에는 이수경이야. 이수경의 러브 FM. 자, 김선정님, 오늘 초대손님 백가님과 김소원님 기다리고 있었어요. 백사랑님, 백가님, 저랑 같은 성씨야 너무 팬이에요. 백가님 보려고 뭐 출장 왔는데도 지금 라디오 듣고 있어요. 백가님. 아, 네, 안녕하세요. 크루테 백가입니다. 반갑습니다. 이게 네. 생방송이냐고 물어봤죠? 생방입니다. 아, 네. 생방이에요. 심지어 보는 라디오입니다. 말 조심해야겠네요. 네. 아니에요. 자유스럽게 하세요. 김건우 씨, 소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소원입니다. 아, 너무 예쁘시네요. 자, 이번에 솔로 앨범을 발매했습니다. 백가로 활동해왔지만 이제 본명으로 우리 앞에 나타난 백성현님. 네. 포토그래퍼, 캠퍼, 사업가. 정말 멀티테이너 맞네요. 왜 웃으세요? 너무 부담돼가지고 이런 자꾸 수식어들이 붙는 게 네. 너무 좀 부담이 돼요. 네, 불편하기도 하고 부담도 네. 되고 막 그래요. 네. 근데 뭐 사실인데 어쩌겠습니까? 맞아요. 자, 우리 소원 씨, 애청자들을 우리는 반짝이라고 불러요. 제가 워낙 네. 반짝이 좋아해서 네. 인사 한번 카메라 보고 부탁드릴게요. 네, 반짝이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네, 최은정이 오늘 두 분 내 안에 그대 같이 하는 건가요? 맞습니다. 남주 여주입니다. 네. 오, 진짜 청취자분들 되게 부지런하시네요. 시간에 라디오를 듣고 계시고. 그러니까. 백가님은 늦지만 지금 다들 움직이는 시간이에요. 근데 지금 출근 시간 아닌가요? 맞아요. 이제 출근 시간 조금 지났는데 네. 청취자 질문이 있습니다. 백가가 아닌 본명 백성원으로 앨범을 발표한 이유가 있나요? 3264님이. 아, 네. 음악 일단 장르나 음악 앨범의 모든 곡들이 코요테와는 정말 네. 완전 다른 스타일의 곡이고 그냥 백가로 하면 뭔가 여러분들이 너무 코요테의 맞아, 느낌으로 예, 네, 그렇게 곡을 혹시라도 그렇게 들으실까 봐 네. 그냥 백성현으로 아, 그랬군요. 네. 네. 김소원 씨에게 2287님. 아, 끝이에요? 네. 이제 또 계속 이어갈게요. 굉장히 스피디한 프로그램입니다. 네. 깜짝이야. 고처금이 되시나요? 아, 앨범이 나왔는데 그거 모르고 끝이에요? 아니, 이거 뒤에 또 있어요. 아, 네. 일단 연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자, 2287님이 여자친구 멤버들은 가수 행보를 이어가고 있고 소원 씨만 아이돌에서 배우로 전향하셨는데 원래 배우의 꿈을 갖고 있었나요? 사실 지금 당장 내가 연기를 해야겠어 이런 생각이 있진 않았어요. 그냥 네. 언젠가 기회가 된다면 네. 해보고 싶었는데 네. 이제 예상치 못했지만 이런 시기가 좀 빠르게 다가와서 그래도 네. 좀 맡은 바 열심히 하려고 네, 하고 있습니다. 잘 될 것 같아요. 정말 얼굴이 조망만 하네. 감사합니다. 네, 이정은 씨. 첫 데뷔작부터 무려 주연으로 발탁돼서 영화 오싹한 동거에서 정세리 역을 찰떡처럼 소화하셨는데 첫 배역부터 귀신 보는 여주인공 촬영할 때 뭐 무섭지 않았나요? 에피소드 없었나요? 사실 이제 무섭진 않았는데 그게 아무래도 판타지고 CG 처리가 된 장면들이 많았어요. 네. 그래서 이제 안 보이는데 봐야 되고 네. 놀라야 되고 하는 장면들이 있어서 네.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네. 백가 씨는 뭐 연기에 도전할 생각? 네, 없습니다. 전혀 없고요. 네, 할 수도 없고 배운 적도 없고 제가 심지어 교정기 끼고 있어서 발음도 안 좋아요. 아, 지금 교정기 끼고 있어요? 네, 그래서 섭외도 들어오지 않겠지만 할 마음도 없습니다. 네. 오늘 내 안에 그대 좀 솔직히 걱정이 됩니다. 연기를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아, 네. 그래서 미리 말씀드리는데 기대하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기대 안 하고 들을게요. 네. 네. 양윤정 씨가 백가님이 운영하는 카페 가보고 싶어. 어디예요? 아, 저 제주도에서 카페를 하고 있어요. 그래요? 네. 어디요? 제주시? 아니면 서귀포? 표선이라는 표선. 지역인데요. 네. 네. 거기서 하고 있어요. 아, 그렇군요. 네. 자, 3월 내 안에 그대 선물. 빨리 적응하셔야 돼요. 내 안에 그대 선물 소개해 주세요. 10페이지입니다. 네. 1호 M이 엄선한 세 가지 선물에다 오리 고기 세트를 더 얹어드립니다. 네, 그리고 월간 베스트에는 모두 투어에서 200만 원 해외여행 상품권을 드립니다. 네, 자, 오늘은
소연 씨가 출연한 영화를 생각하면서 예전에 소개했던 사연을 골라봤는데 오늘 사연 속으로 고고고. 오늘 최수진 씨의 러브스토리입니다. 장마가 지난 어느 여름날이었어요. 공포영화를 좋아하는 저는 그날도 혼자 심야 공포영화를 보러 갔어요. 심야 공포영화는 완전 영화관을 전세 내고 볼 수 있거든요. 입장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한 커플이 하는 얘기를 듣고 말았어요. 자기야, 그거 아나? 이 영화관 귀신 나온단다. 에이, 그런 거 다 뻥이다. 아니다. 극장에 들어가면 어떤 여자가 혼자 우두커니 앉아있다 카더라. 그 여자가 귀신이란다. 걱정 마라. 우리 자기는 내가 시켜준다 아이가. 구댕구댕. 내는 우리 자기가 있어서 하나도 안 무섭다. 커플이 하는 얘기 들으니 순간 오싹했습니다. 한여름의 열기가 순식간에 싹 가시는 느낌이었죠. 하지만 긴장한 게 무색하게 상영관은 텅텅 비어있었고요. 혼자 편히 볼 생각에 저는 맨 뒷자리에서 영화 볼 설렘에 한껏 들떠있었어요. 그런데 영화가 막 시작될 즈음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그 남자는 앞쪽에 앉았는데 영화 내내 신경 쓰이게 자꾸 뒤돌아서 저를 쳐다보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영화에 도저히 집중이 안 돼서 영화가 끝만은 한마디 해야겠다 생각을 했는데요. 불이 켜지자마자 그 남자를 향해 걸어가는데 뭐가 그리 급한지 확 달려나가더라고요. 정말 이상한 남자였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공포영화가 개봉한 어느 날 밤 저는 그 영화관에서 또 그 남자를 만났습니다. 이번에도 그 남자는 뒤를 돌아서 저를 힐끔힐끔 쳐다보는 거 아니겠어요? 아, 짜증. 아, 진짜 짜증 지대로다. 아, 정말 어둠 속에서도 내 미모가 가려지지 않나 봐. 아, 이거 어쩔 거야? 엄마도 참 적당히 예쁘게 나와주셔야지. 진짜 피곤해. 영화 끝나기만 해봐. 지금 따져? 아니지. 영화 일단 몰입하고 이번엔 영화 끝나자마자 따져야겠어. 기필코 항의하리라 다짐하고 영화 보면서도 중간중간 내내 할 말을 생각했어요. 근데 영화가 끝나자마자 오히려 그 남자가 먼저 제 쪽으로 성큼성큼 걸어왔습니다. 그러더니 대뜸 한다는 말이요. 왜 여기 있어요? 무슨 원한이 있어서 여기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서 갈 곳 가세요.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저요? 저 말이에요? 이제 다 잊어버리고 그만 편히 가세요. 사람들 그만 놀래키고. 그리고 저는 쌩안이 돌아서서 가버리는데 그제서야 아 하고 생각나는 게 있었습니다. 세상에나, 저를 귀신으로 본 겁니다. 아니, 살다 살다 귀신 취급을 당할 줄이야. 얼른 뒤쫓아가서 그 남자를 붙잡았어요. 저기요. 저한테 왜 이러세요? 아니 저기요. 저 사람이에요. 예? 저 살아있는 여기 이승 사람이라고요. 아, 저요. 제 생에 이렇게 어이없는 자기소개는 처음이네요, 정말. 그 남자가 저를 쳐다보고 3초간의 정적이 흘렀고 또 쳐다보고 확인하더니 그 남자 그제야 한숨을 놓더라고요. 저희는 둘 다 빵 터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아, 정말. 저 정말 인간이라고요. 아, 네. 정말 죄송합니다. 그날을 계기로 저희는 공포영화가 개봉하면 종종 함께 보게 됐고 한여름의 연애가 시작됐어요. 자기야, 내일 곤지암 개봉한대. 우리 얼른 예매하자. 기담 감독이래. 그거 우리 인생 영화잖아. 아, 너무 좋지. 남들은 특이하다고 하지만 같은 취향을 가진 남자를 만나 연애하니 너무 좋았어요. 이 남자 비밀을 알기 전까지는요. 연애 때처럼 그날도 공포영화를 보고 나온 날이었는데 갑자기 남친이 처음 본 날을 얘기하더라고요. 자기, 우리 처음 만난 날 기억나? 응. 너가 나 저승 보내려고 했던 그날이잖아. 아니, 그 전에 처음 본 날. 아, 기억하지. 내가 자기 쫓아가려는데 가버렸잖아. 사실 그때 내가 자기를 쳐다본 이유가 있어. 내가 귀신인 줄 알았다며. 응, 그게... 왜 그랬냐면 내 옆에 앉은 남자가 자꾸 뒤돌아서 자기를 보더라고. 그래서 신경 쓰여서 나도 돌아본 거야. 자기야, 왜 그래? 그때 거기 우리 둘밖에 없었어. 아, 무섭게 왜 그래? 근데 두 번째 봤을 땐 그 남자가 네 옆에 앉아서 아예 목을 꺾어서 널 보고 있더라.
남자친구는 사실 자신은 가끔 귀신이 보인다고 고백하더라고요. 할머님께서 무당이었고 자신도 어릴 땐 잠깐 신병을 앓았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사실 처음 봤던 날은 모른 척하려고 했지만 두 번째로 마주쳤을 땐 어떻게든 저한테 도움을 줘야겠다고 생각했대요. 그래서 일부러 저한테 와서 말을 걸었다네요. 공포영화를 좋아하던 저였는데 이제는 그와 함께하는 일상의 장르가 호러가 돼버렸어요. 자기야, 지금 어디 보고 있는 거야? 저기 지금 뭐 있어? 아, 나 너무 무서워. 아휴, 깜짝이야. 자기야, 나 그냥 멍 때린 거야. 정말? 정말이지? 아, 나 자기 그럴 때마다 나 너무 무서워. 아, 그래. 나 정말 멍 때린 거라고. 귀신은 저쪽에 있네. 아, 왜 그래 진짜? 자기야, 나 죽어도 잘생겼을 것 같지 않아? 아, 나 지금 그런 말이 나와? 자기가 귀신 못 봐서 다행이야. 쟤는 꽤 잘생겨서 자기가 봤으면 질투날 것 같네. 아, 뭐야 그게. 그래도 제 오싹한 남친은 이렇게 장르를 달달한 로맨스로 바꿔주곤 해요. 이제는 이 롤러코스터에서 벗어날 수가 없네요. 자기야, 난 이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갈 순 없나 봐. 오싹한 것도 달달한 것도 너랑 있으니까 괜찮아. 우리 앞으로도 호러 영화 좋아하는 멜로 영화 속 커플처럼 살자. 사랑해. 그래도 갑자기 멍 때리지 말기. 오늘 백가하고 김서원 씨 특별히 내 그대 여주 남주를 초대해드렸는데 오늘부터 우리는 여자친구 노래 들었는데 와 소연 씨 연기 진짜 잘하네요. 아닙니다. 감사해요. 진짜 잘하네. 정미숙 씨, 백성현 씨 기대하지 말라더니 잘하시네요. 연기 도전해도 될 것 같아요. 소원 씨는 역시 연기 너무 잘하고 앞으로 연기자라서 크게 될 것 같습니다. 아침에 공포 영화 몰입돼서 소름 돋았어요 하셨고 조정은 씨와 소원님 백가님 연기 찰떡 선곡까지 찰떡 귀신도 이기는 사람 응원합니다. 앞으로 연기 하셔도 될 것 같은데 백가님. 아, 아닙니다. 네, 너무 잘하시네.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잘하시네. 겁나 못할 줄 알았는데 네. 어우, 생각보다 잘하시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윤정 씨, 어머나 두 분 꽁냥꽁냥 연인형 정말 잘하셨어요 하셨고 서혜경 씨, 오늘 내 그대는 특히 더 실감나네요. 김민주님 읽어주세요. 김민주님, 세상 오싹한 사연이네요. 네, 백가 씨가 읽어주세요. 정세현 씨. 반팔 입고 왔 반팔 입고 있다가 외투 껴입었어요. 추워요, 소름. 네. 연수경님, 뭐예요? 너무 무서워요. 내그대 사연이 이렇게 무섭기는 처음이네요. 장미화님, 오늘 내그대 새로운 장르 잼나요? 이선영님, 저도 가끔 심야영화 보러 혼자 가는데 이젠 귀신으로 오해받을 수 있으니 조심해야겠어요. 이연지님, 이승사람이라고 해명하다니. 네, 4808님, 아침부터 가게에 혼자 있는데 무섭게 이런 법이 어딨어요. 연기력들이 장난 아니시네요. 소름이. 김주건님, 백가님, 연기가 뭔가 익숙하면서 피곤해 보이는 듯 하는데 잘 어울려요. 수원님 사투리 귀여워요. 네, 백가 씨는 오늘 새벽까지 작업을 하신 거예요? 아, 네, 어저께 새벽 4시까지 네, 일을 하고 그러고 나서 와서 지금 죄송해요. 조금 텐션이 지금 그래도 많이 올리려고 하는데 비몽사몽이구나. 아, 네, 조금 피곤해 보이신다면 더 텐션을 올리겠습니다. 오현정 씨가 백가라는 예명은 어떻게 지었는지 궁금해요. 아, 제가 백씨여서요. 네, 그래서 백가 백가 하다가 백가가 됐습니다. 아, 그랬군요. 네. 0900님, 소원 씨 작년에 출연했던 영화 오싹한 동거에서 어릴 때부터 귀신을 보는 능력을 가진 여자를 연기했는데 귀신 본다는 역할 특성상 촬영이 어렵지 않았나요? 하셨는데 네, 제가 공포영화 사실 잘 안 보거든요. 혼자 살기 시작하면서부터는 더더욱 안 보는데 이제 그때는 많이 봐야 될 것 같아서 많이 보고 해서 막 악몽도 많이 꾸고 네. 그랬었던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천사가 벌써 나왔습니다. 1004번째 강명자 씨, 두 분 연기 왕기대하신 분. 와, 1004번째 청취자, 만두와 칼국수 세트 보내드릴게요. 축하드립니다. 자, 백성현 씨 새로운 지금 앨범을 냈는데 네, 이 앨범 얘기 좀 해주세요. 네, 사실 이거 홍보하기 위해서 나오신 거 맞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네. 네, 어떤
그 곡으로 주로 이렇게 꾸미신 거예요? 아, 네. 그 제가 20대 때부터 집에서 만들었던 곡들로 채워진 앨범이고요. 네. 네, 8 트랙이에요. 그래서 네. 제가 전곡, 작사, 작곡, 편곡을 했고요. 우와. 네, 오케스트라 곡도 있고 보사노바 아. 곡도 있고요. 네네네. 네, 그 많은 분들한테 피처링을 좀 부탁드려서 네네. 네. 낸 앨범입니다. 다음이 그림자인데 여기도 피처링이 있나요? 네, 그 제가 장델레 씨의 되게 팬인데 네. 네, 장델레 씨께서 피처링 해주셨습니다. 아, 네. 자, 백가 이제 가수는 백성현 이름으로 활동을 합니다. 그림자 들을게요. 차라리 저 네, 박수경 씨, 백성현님 노래들이 다 잔잔하고 좋더라고요. 마음이 정화가 돼. 자, 광고입니다. 어쩌다 나는 이수경 좋아서 무수한 채널 속에서 이수경의 라베페 듣는가. 어쩌다 나는 이수경의 받아서 또 하나 오늘 보는 라디오고요. 특별 초대석은 백가 씨 그리고 여자친구 소원 씨 두 분이 함께하고 있는데 이정현님 백가님 신곡곡 대박나세요. 아, 감사합니다. 박수경님 백성현님 노래들을 다 들어봤는데 잔잔하게 참 좋더라고요. 노래가 마음이 정화가 되는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레몬향기님도 노래 좋네요. 요즘 잘 듣고 있어요. 한지원 씨 아까 들었던 그림자 재즈 느낌도 나고 커피 한잔하면서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앨범 전체가 색깔이 좀 그런 쪽인가요? 네. 아니요. 그 전체가 그러진 않는데 네. 아까 그림자는 보사노바 곡이라 네. 재즈 느낌이 나는 거고 네. 다른 곡들은 뭐 왈츠 곡도 있고요. 네. 오케스트라 곡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 그렇군요. 6866님 백가시 하면은 재밌는 어머님 에피소드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 요즘 신곡 활동하는 거 보면서 어머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궁금해요. 별 말씀 안 하시고 어머님 참 재밌으시던데 네, 별 말씀 안 해주셔가지고요 어. 어디 가서 엄마 얘기하고 다니지 말라고 아, 네, 앨범 얘기는 안 하시고 황병득님 오늘 소원 배우 나온다고 해서 처음 놀러 왔어요. 두 분 활발한 활동 앞으로 기대할게요. 감사합니다. 네, 연수경님 백가님과 소원님 서로 친분 있으세요? 서로 이미지가 어떤지 궁금해요. 소원 씨 어때요? 사실 친분은 없는데 저는 네. 이제 아무래도 행사하고 하면서 그냥 네. 오고 가고 하면서 이렇게 인사드리고 좀 훔쳐보고 이렇게 아, 했었거든요. 그래서 네. 네, 키도 너무 크시고 네. 에스프레소랑 잘 어울리세요. 백가 씨는 소은 씨 이미지가 어떠세요? 아, 네. 그 저는 배우분인 줄 알았어요. 네. 네. 진짜 지금 이제 배우가 됐죠. 네. 아, 그러니까 가수신지 모르고 아, 예전에 네. 아, 지금은 가수 아니세요, 그러면? 지금은 잠깐 접어두고 배우 활동에 가수는 이제 안 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아니죠. 네. 아, 예전에 가수시라고 하셔서 아, 네네네. 혹시 네. 그만두시는 거예요? 아, 여전히 거예요? 여자친구고 저는 네. 아, 가수. 그럼 경합하시는 네네네. 거죠? 아, 네네. 네네. 잘못 오해해가지고 아, 여자친구 활동도 그럼 계속 앞으로 해체한 게 아니잖아요. 해체 아닙니다. 네, 그러면 계속 네, 하는 거죠. 네, 네. 아, 저는 그만두는 줄 알았어요. 네, 아닙니다. 네. 아, 그렇구나. 네. 금태섭 씨, 소원 씨 일하며 오신 기분이 어떤가 궁금해요. 너무 좋아요. 이렇게 또 재밌게 연기하면서 이렇게 할 수 있고 네. 뭔가 진짜 차 타고 가면서 또는 이렇게 들었을 때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좋을 것 같아요. 주수경님 소원님 목소리 사랑스럽다 하셨는데 이지희 씨가 배우로 전향하면서 아이돌 시절하고 달라진 점은 뭐가 있어요? 일단 아이돌 시절에는 아무래도 사실 제가 뭔가를 막 부딪히면서 해야 할 일이 크게 없었는데 네. 배우 활동을 하면서는 뭔가 미팅도 막 직접 다니고 오디션도 네. 보고 하는 게 네. 조금 더 약간 노련해져야겠다 책임져야겠다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김경숙님 소원 씨 인별그램 보니 식도락 여행도 즐기고 비비지 은하 씨와 조개구이도 드시고 먹는 걸 즐기시던데 그런데도 어떻게 이렇게 날씬하세요? 사실 전체적으로 봤을 땐 살이 안 찐 체형이긴 한데 제가 미운 살들이 쪄요. 에이. 그래서 에이. 식단하고 운동을 계속 꾸준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 아이돌 시절만큼 드세요 그러면? 근데 아이돌 시절에는
더 많이 먹었어요. 근데 그때는 아무래도 활동량이 계속 춤을 추니까 그때보다 지금이 더 찌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조금 관리를 하면서 먹어야겠다. 그러군요. 자, 3342님 백가씨 하면 가수, 사진작가, 뭐 사업가, 캠핑러 떠오르는 단어가 많은데 뭘로 불리는 게 제일 좋아요? 그냥 코요테 백가가 네, 제일 좋습니다. 아, 그냥 백가. 박희숙 씨, 성공한 사업가 연예인 중 한 분이잖아요. 하는 사업마다 금손이던데 비결이 뭘까요? 네. 그냥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네. 아, 그래요. 잘 고르는 것도 있겠죠. 아이템을. 네. 글쎄요. 그냥 운이 좋지 않았을까요? 6570님, 백가님 SNS 보면 텐트 사진이 정말 많던데 가장 좋았던 캠핑 스팟 또는 장소 추천해 주세요. 제가 재작년에 그 미국의 서부를 네네. 캠핑으로만 한 3주 정도 네 트립 했었는데 그때가 제 기억에 남고 좋았던 것 혼자? 같아요. 혼자? 네. 우와. 부럽다. 네. 그렇죠. 소원 씨는 8688님 키가 상당히 크다던데 172.8 맞아요? 아, 네, 맞아요. 크시네요. 크시다. 김주희 씨, 소원 씨 서울 패션워크 다녀왔던데 사진 보니 진짜 올 블랙 입은 바비 인형 자체였어요. 네. 정현영 씨는 배우로서 하고 싶은 역할이나 작품이 특히 있냐고 궁금해하셨어요. 역할도 역할인데 저는 한 번쯤 기회가 된다면 옛날부터 제가 사극을 너무 해보고 싶었었어서 어울릴 것 같아요. 사극을 꼭 해보고 싶습니다. 굉장히 힘들다는 거 아시죠? 네, 많이 들어 맞아요. 제일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그래서 저는 뭐 마당 쓰는 뭐라도 어떤 역할이라도 해보고 싶습니다. 3889님 두 분 스케줄 없는 날은 주로 무슨 일을 하면 시간을 보내세요? 백가님? 저는 그냥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요. 그냥 하루 종일 집에만 있어요. 하루 종일? 네. 밖에서 맨날 일을 하는 사람이니까 밖에 안 나가고 싶어서 집에만 있어요. 소원 씨는? 저도 집에만 있어요. 전 정말 침대에만 누워있는 저도 그래요. 스타일이어가지고. 그렇구나. 네. 여자친구 하면 팬덤으로 유명한데 영원한 단짝 친구 팬덤이 버디 맞죠? 네, 맞아요.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버디들아. 항상 사실 버디의 마음을 제일 잘하는 게 저고 제 마음을 제일 잘하는 게 버디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 너무너무 잘 알고 있고 조금만 더 믿고 응원해 주시고 기다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백가 씨도 전국 팬들에게 인사 한번. 네. 네. 저희 코요테 팬클럽 테두리랑요. 네, 그래서 파란도 있고 많은 분들 저희 이제 코요테 또 새로운 앨범 준비 중이거든요. 그래서 제 앨범도 사랑해 주시고 저희 코요테 새 앨범도 많이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두 분 퀴즈 내주세요. 네. 이번에 백가 선배님께서 본명으로 앨범을 내셨는데요. 그렇다면 백가 선배님의 본명은 무엇일까요? 친절하게 보기 드릴게요. 1번 백성현, 2번 백종원. 와, 너무 어려운데요. 너무 어렵다. 야, 백성현이냐 백종원이냐. 네. 샵 1035로 정답 보내주세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 고릴라는 무료입니다. 5분 뽑아서 선물 드릴게요. 네. 자, 소원 씨가 신청한 유주 복숭아꽃 들으면서 여러분 정답 문자 보내주십시오. 자, 두 분 너무너무 즐거웠고요. 내 안에 그대 연기도 정말 좋았어요. 두 분 꼭 많이 발전하고 사랑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에러.